안녕하세요, 요리사랑입니다. 당근은 기름에 볶아서 먹을 때 지용성 비타민 A,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당근 볶음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깨끗이 씻은 당근 채 썰어 줍니다. 채칼은 편리한 도구면서 위험하오니 꼭 장갑 착용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식용유 2스푼 넣고 열 오르면 마늘 1스푼 넣고 투명할 때까지 볶아줍니다. 마늘향이 오르고 투명해지면 당근 넣고 1분 정도 볶아줍니다. 요리사랑님, 당근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? 노화 방지, 암예방, 면역력 향상, 눈 건강에 좋으며 우리 몸을 많이 이롭게 하니 하루 한개 정도 드시길 권장합니다. 소금 반스푼 넣고 1분 더 볶아줍니다. 당근 보관법 알려주세요. 묵직하고 단단한 당근 선택하시고 키친티슈나 신문에 돌돌 말아 지퍼백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달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. 참기름 한 스푼, 통깨 한 스푼 넣으면 맛있는 당근 볶음 완성입니다. 꺼내 씹혀주어야 식감과 색상이 예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. 건강에 좋은 당근 볶음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